안녕 형들. 20대의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 두신이야. 오늘은 스타크넷시스 어프렌티스 NFT 받는 방법 소개할게. 스타크넷 퀘스트 접속해서 우측 상단에 지갑 연결하고 도메인 등록, 시스스와 팔로우하고 게시글 리트윗해 본 숙제는 시스스왑에서 $30 상당 유동성을 제공하면 되는데 사이트 접속하고 리퀴디티 눌러서 지갑 연결해 USDC, USDT 고르고 $30 맞춰서 수합하면 돼. USDC 17불 입력하면 USDT 14불 정도 뜨니까 $30 넘겨서 애드하면 끝이야. 달러가 부족하면 아젠트 지갑 내에서 USDC나 USDT로 바꿔서 해. 트랜잭션 성공했으면 스타크넷 퀘스트 돌아와서 게리워드 누르고 시스 어프렌티스 NFT 받아. NFT 지갑에 들어왔나 꼭 확인하고 이제 유동성에 넣은 돈 빼야겠지? 시스 스왑에서 5분 정도 지나서 새로 고침하다 보면 불에 돈 넣은 게 뜰 거야. 그럼 다시 USDC, USDT 클릭해서 우측 상단에 위스드로우 누르고 0 누르고 맥스 누른 다음에 위스드로우 누르면 끝이야. 트랜잭션에 넣었던 달러가 맞는지 확인해봐. 0.00달러라고 뜨면 아닌 거니 꼭 참고해. 고생했어 형들. 과연 스타크넷 에어드랍은 언제 줄까? OKX에서 이더리움 스타크넷 체인 지원해줘서 송금하기도 편해졌고 최근 공지 보니 플렉스 마켓플레이스랑 파트너십 맺고 아젠트에서 스타크넷을 위한 마켓플레이스가 나온다고 하니 기대해보자. 형들 투자는 본인 선택. 영상에 없는 내용은 Do you only search 알지? 구독도 본인 선택이야.